둘, 셋. 매일 글램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로하라로 첫 미니 앨범 솔로 데뷔를 하게 된 카라의 구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뭔가 조금 불안하면서 기쁘면서 떨리고 많이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초코칩 쿠키가 타이틀이 아니었어요. 네, 뭔가 초코칩 쿠키의 방향성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타이틀 곡이 바뀌었어요, 중간에. 승마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PT 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마스크 팩으로 얼굴만 하지 않아요. 에센스를 목 아니면은 발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저도 왼손으로 오른손을 바를 때 호흡을 조금 참으면서 바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데 피코는 4년 됐고 차차는 2년 되어가고 있어요.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근데 고양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꼭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 얼음에 꽂혀 있어가지고, 그 얼음에 꽂혀 있어요, 얼음에. 그 시원한 맛. 그러니까 그냥 얼음도 안 돼요.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조금 묻어있는 얼음. 네,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센스 있는 질문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. 김승아님께서 혹시 앨범이 생각보다 망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? 사실 이 솔로 앨범이 망하면 망하는 거죠, 뭐 어떡해요. 그치만 제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망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. 황윤서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딱히 뭐 1등 뭐 음원 차트 1위 뭐 차트 뭐 싹쓸이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카라의 구하라가 이런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 한번 들어봐봐 라고 좀 추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달콤한 시간을 나누고. 네, 글램스TV 시청자 여러분, 두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는데요. 첫 미니 앨범, 네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구하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